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12월의 첫 주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자, 목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시장에 많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도 1%대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오늘은 또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약세 속에서 거래가 되는 암울한 모습이네요. 자, 코인 360 페이지를 확인했고요. 이제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 가치 1964억 달러로 내려앉았고 비트코인 점유율 66.7%입니다. 비트코인 1.15%, 리플 1.22%,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3대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1%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거의 1% 가까운 내림세죠. 12위까지 모두 하락이고요. 20위 바깥으로 봐도 정말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라고 보는 종목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시장 전반은 모두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73위의 엔진코인, 74위의 DX체인 토큰 24%, 39% 각각 상승하면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거래소들의 흐름 살펴보시면요. 자, 거래소들은 오늘 일제히 24시간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네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순위가 50위 바깥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60위 정도에 머물고 있고 빗썸은 37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 이오스부터 스텔라 루멘까지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입니다. 업비트에서는요. 비트코인 854만원 선 기록 중이고요. 기프트 4%, 센티넬 프로토콜 3%, 에지 토큰 3%, 모스코인 3% 정도 오르고 있지만 역시 자, 업비트에서도 대부분의 코인들 하락세입니다. 엔진코인 업비트에서도 17% 급등입니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에 미칠 영향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시장의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내년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에 미칠 영향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모건크릭 디지털의 공동사업자 제이슨 윌리엄스는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서 2020년 5월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가격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매수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반감기는 실질적으로 채굴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지난 두 번의 반감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 폭등을 했고 2016년의 경우 반감기 직후 가격이 오히려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독일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바이에른 LB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요. 자, 오를지 내릴지. 자, 대부분 지금까지는 반감기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반감기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했네요. 프랑스 중앙은행이 2020년 디지털 유로 시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빌레로이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의 은행보험감독기관인 ACPR에서 행한 연설에서 프랑스가 최초의 디지털 통화 발행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 말까지 프로젝트의 착수와 실험을 신속히 시작할 의도를 갖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디지털 유로는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이 아닌 은행 간 거래에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블록스트림 CEO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는 너무 중앙화되어 있다. 정부가 통제하는 통화에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일반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미송의 의견을 동의한다면서 이 암호화폐들은 정부 통제 통화에 비하면 투명성, 예측 가능성,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정치적으로 중앙화됐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중앙집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이 또 나왔네요. 백트 CEO가 미 연방 상원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확정이 됐습니다. 켈리 로플러 최고 경영자가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출신 상원의원 조지 아이덱슨의 후임으로 로플러가 조지아의 상원의원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좀 반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도 있었지만 어쨌든 상원 진출을 했는데 상원 진출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상원 입성을 한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S&P 500 지수의 역상관 관계가 최근 약화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그동안에는 비트코인과 위험자산인 S&P 500의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린다. 이런 관계가 있었다. 라는 게 약간 정설처럼 여겨졌는데 요즘 이 관계가 약화되면서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라는 역할에 대한 의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 기간 보시는 것처럼 역상관 관계를 나타냈는데 증시 하락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대체적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10월부터 이런 흐름이 좀 약화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관계는 최근에 마이너스 10% 정도를 나타내면서 지난 여름에 마이너스 20에서 30%에 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습니다. 자, 이렇게 역상관관계가 축소됐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진코인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죠. 엔진코인이 왜 상승하는지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엔진은 저희와 인터뷰도 한번 했던 프로젝트인데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파트너십을 맺게 됐습니다. 굉장히 하이 프로필을 자랑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죠. 엔진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워드 시스템,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을 위한 리워드 시스템인 애저 히어로즈를 만드는데 엔진의 기술이 사용되게 됐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진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엔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됐고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서블 CME 거래소에서 1.57% 하락하면서 7,225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과 선물 비슷한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오늘 대부분 하락하는 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7,200달러, 그러니까 7,000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비트코인.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려요. 기술적 지표가 강세 반전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기다림.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계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